소인, 잠시 여기 앉아도 되겠사옵니까? 네가 내 곁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. 혹 그저 걷고 싶으신 것이옵니까? 저하를 만나기 전엔 달랐습니다. 네가 내 곁에 왔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에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. 하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. 네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와 백성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. 모두 다 저하께서 곁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나도 네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. 능금을 맛있었느냐? 예, 엄청 맛있었습니다. 저하, 이제 저를 믿으시겠습니까? 내가 믿는 자인 이제의 몸에 손댈 수 있는 자는 오직 너뿐이다. 내 너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. 그렇게 혼자 살면 가끔 내 생각도 하겠느냐? 저하께서도 가끔은 제 생각을 하시겠지요? 동쪽에서 해만 떠도 저하 생각이 날 것입니다. 저하는 동쪽에 계신 분이니까요. 제이야, 나도 매일매일 네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? 저 때문에 저하께서 곤란을 겪으시면 저는 단장의 고통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. 나도 그리 될 것이다.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느냐? 언니, 나는 너를 지키고 너는 나를 지키면 되겠구나. 제가 연모하는 사람은 저하십니다. 나도 널 연모한다, 제이야. 내가 동쪽에서 너를 기다릴지 어찌 알았느냐? 저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저하께서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도 이제 어디서 너를 기다려야 할지 알겠구나.